그러면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. 김민수가 얘기하시는 거지. 코로나 확진이라고 하는데 확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선수 두 명이 코로나 확진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환장이 손흥민 선수라고 계속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.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16일 토트넘 선수인 두 명이 코로나 확진자 팀장을 받았다고 보도도 했고요. 확진 판정을 받은 영국 선수들은 영국 보당 당국의 규정에 따라 10일간 격리 들어갑니다. 구단은 두 선수가 구단에서 두 선수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현재 매치들은 확진자로 손흥민과 브라이안 힐을 명단에 제외시켰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제발 근데 걸렸으면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네요. 왜냐면 그 다음 달이었나요? 다음 달에 그 A매치였나? 한 번 더 치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거기서 그러면서 있어야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홈민수가 혼합진 판정을 받았으면 빨리 괜찮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홈민수가 확진 판정이 된 것 같은데요. 혼합진 판정이 된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이 K리그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안녕.